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 이야기가 또 뭐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한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적 자율성, 대만 문제에 개입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의 90%, 1000명 가운데 90% 정도가 설문조사, 마크롱, 유럽, 중국, 타이완 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요. 시진핑에게 극진한 대접받고 귀국하는 중에 가진 인터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가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다. 당신 실수한 거야. 프랑스 대통령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경솔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타이완 문제에 유럽은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유럽은 유럽의 문제만 국한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해서 안 된다. 이런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이야기 있습니까? 이 하니 크리스라 님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외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외교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피로를 눕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국제정세의 흐름과 저들이 원한 숨은 의도를 잘 살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국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크롱도 시진핑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고 만난 자리니 저들이 챙길 것을 챙겨 가져갔을 테지만 한국이 앞으로 병자호란이나 청일전쟁, 릴전쟁의 전쟁터나 6.25 재발 같은 일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침략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거죠. 외부의 침략이라는 것은 막 전선이 명확하니까 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적인지가. 내부로부터 여러분들 헌정질서를 침략하는 것은 적과 아군이 여러분들 모호하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